내 이름은 채드. 랩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지. 네 음악은 끝났어. 잠이나 자고 와. 내 실력을 보여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이 아니야. 안 돼. 넘어지지 마. 금이 간 거야? 내 카메라. 당장 이리 와. 변상은 해야지. 헤이. MC 트룸이 왔어요. 사랑해요, MC 트룸. 다들 준비됐나요? 안 들려요. 우와. 예. 당신이 최고예요. 좋았어. 시작해볼까? 예. Yeah. 어떤가요? 너무 멋져. 최대의 팬들에겐 이 정도도 충분해요.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또 봐요. 정말 최고였어. 저 남자는 누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레이고요. 제 공연도 즐겨주세요. 나는 말하지 안녕. 내 플로우를 기대해. 최고예요, 레이. 사랑해요. 내 앞길은 로켓. 우주로 날아가지. 너는 나의 코멧. 소중히 다뤄야 해. 잃기 전에 중요한 걸 모른다지만 내 감정을 표현해보려 해. 이제 나가자. 레이, 결혼해줘요. 외로워지기 싫다면 이 말을 기억해. 잠깐,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열심히 했는데 한 명만 남았네. 운이 없나 봐. 최고의 팬이 여기 있어요. 레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엔 부족했어요. 나를 진정한 래퍼로 만들어줄 물건이 있어. 됐다. 모두가 나를 쳐다볼 거야. 시작해볼까? 콜라보레이션 무대에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 그래도 셀카가 먼저야. 저렇게 체인을 많이 달아도 안 무거운가? 안녕 친구들. 너 멋지다 레이. 고마워. 오늘 스타일 좀 바꿔봤어. 정말 비싸 보이네. 우린 가볼게. 그래, 나중에 보자. 이 체인들 너무 무거워. 지진인가? 안 돼. 설마 또 오는 거야? 레이, 사진 찍어줘요. 안 돼. 내 아이돌이 넘어졌어. 이런, 내 비트. 저기, 괜찮으신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미안해요. 다치셨나요? 래퍼들은 다 이런 건가? 으흑. 이런, 천장의 구멍은 누가 고칠 거지? 이 체인 다시는 안 쓸 거야. 휴,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갈게요. 네팔의 타투가 말해주지. 내가 트룸시티의 가장 유명한 래퍼라고. 그건 사실이지. 내 구역에 들어올 땐 기억해. 내 비트와 스타일, 내 라임은 모두에게 미소를 준다는 걸. 아야, 넘어질 뻔했네. 누가 책을 버린 거지? 오, 이 문장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책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레이. 특별한 리스너들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했지? 여긴 어디야? 전기가 끊긴 건가? 이런, 여기 위험한 것 같은데. 여, 나를 왜 부른 거지? 도와주세요. 그리웠어요. 저는 레이 팬클럽 회장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왜 불렀는지 알겠네. 자, 작품을 만들어볼까? 잘 지냈어, 재클린? 어, 오랜만이야, 채드. 시작해도 돼. 알겠어, 해볼게. 이 랩 배틀에서 올라가는 건 나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가망이 없으니까. 엄청난 히트가 될 거야. 내 꿈을 쫓는 건 스포츠카와 같아. 내 재능과 노력이 날 스타로 만들어주지. 지체할 시간은 없어. 날 멈출 순 없어. 내 꿈이 날 이끌어서 나를 방해하는 건 불가능해. 실력 있는 체드의 녹음에 마이크도 땀을 흘려요. 내가 새로운 레전드야. 휴, 뜨거웠어. 안녕하세요, 제클린. 제 녹음도 도와주세요. 이런, 레이는 안 되는데? 그래요, 시작해봐요. 저번처럼 나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돈이 최고야. 여자들은 나와 내 노래를 좋아해. 모두에게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레이는 특별히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프로듀서에게 샤워를 시켜주네요. 최악이야. 너무 창피해. 죄송해요. 이걸로 닦으세요. 고마워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지. 재능 있는 래퍼 패드는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도 굉장해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하지만 팬은 쉬지 않죠. 잠시만요. 걱정 마세요. 모두 사인해드릴게요. 최대 성공 비결은 선함이에요.
언제나 팬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네요. 믿을 수가 없어. 포토슛을 계속해볼까요? 또 저러시네. 사진은 어떡하지? 포토그래퍼가 팬들과 함께 기절했다면 사진을 직접 찍어야 할 거예요. 진짜 멋있는 포스터다. 나도 찍어야겠어. 내 건 훨씬 멋질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사진 100장을 찍어서 모두가 놀라게 할 거예요. 몇 장이라고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네요. 뭐, 알겠어요. 잠시만요. 포즈 좀 취하고요. 집중하세요. 100장을 찍으려면 빨리 해야 돼요. 내 눈. 플래시가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래퍼는 레이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요. 래퍼는 선글라스가 필요했었네요. 스타일도 더 멋졌을 거예요. 우와, 레이 너무 잘생겼다.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지? 그럼 사진이라도 올려서 태그해야지. 레드카펫은 스타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자리예요. 우와, 체드도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든 청바지 어떤가요? MC 투룸? 체드는 관심을 받을 줄 아네요. 우와, 역시 체드는 달라. 네네, 저기 옆으로 가서 웃으세요. 트렌드세터가 왔어요. 바로 저예요. 잠시만요, 저도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핸드폰만 꺼내면 돼요. 잠시만요. 레이는 핸드폰을 찾으러 주머니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해요. 이건 주머니가 아니라 블랙홀 같아. 마리아나 해구에 온 것 같은데? 오, 저깄다. 안녕, 레이. 제발 저리 가세요. 나쁘진 않은데 뭔가 더 필요해. 최대의 재능은 끝이 없나 봐요. 우와, 이거 괜찮은데? 이쪽으로도 진출해볼까? 우리 부엌에도 하나 그려야겠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전문적인 스프레이도 있고 저 정도는 눈 감고도 충분해. 하지만 재능이 없다면 재료가 좋아도 작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재능 있는 체드는 창작의 고통이 전혀 없어요. 언제나 아이디어가 넘쳐나니까요. 힘을 들이지도 않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우와, 이런 가사면 차트에 오르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거야. MC 투룸 씨, 상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올해의 작사가 상을 드릴게요. 정말 대단해요. 역시 저는 시를 쓰는 게 좋아요. 내 갱, 내 플랭크, 그리고 내 신조어. 이건 별로야. 반면에 레이는 가사를 쓰는 걸 힘들어해요. 몇 줄을 적는데도 여러 시간이 걸리네요. 돈이랑 비싼 차에 대해서 쓸까? 사람들이 관심 없을 텐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맛있는 핫도그를 먹고 호수에 개구리는 글을 쓰지. 맛있는 핫도그를 먹고 호수에 개구리는 글을 쓰지. 말이 안 되잖아. 라임이 아니야. 도대체 체드는 어떻게 저런 가사를 쓰는 거지? 분명 도움을 받을 거야. 오, 드디어 생각났어. 레이! 으악, 자꾸 제 개인 공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새로운 노래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 노래면 좋겠다. 센스와 라임은 부족해 보이지만 광적인 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고 심오한 내용이네요. 그래요? 아직 가사도 없는데? 저는 상상력이 좋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옥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의 특별한 신상을 소개할게요. 제가 쓴 랩의 공식 책이에요. 우와, 저 책만 있으면 다른 강의는 들을 필요도 없을 거야. 시작은 100만 달러부터예요. 다른 분은 없나요? 팔렸습니다. 꼭 가져야 돼.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릴게요. 제가 낼게요. 축하합니다. 멋진 수염이네요. 잠시 금액 좀 확인할게요. 잠깐, 저희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디서 봤는데? 뭐, 상관없어. 레이는 체드만큼 유명해지고 랩도 잘하기 위해 어떤 방법도 따를 준비가 됐어요. 드디어 체드의 비법을 알 수 있어. 잠깐, 뭐라고? 이거 장난이지? 라임 더하기 비트는 랩이라고? 이건 사기야. 이게 100만 달러라니. 불행하게도 재능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콘서트에 갈 건가요? 체드 아니면 레이?
영상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